오늘은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아까 정교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정교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재미는 없는 문제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지금 이 대법원이 이런 판결을 뒤집었다는 것. 정교조를 합법화시키는데 꽤 맞춰가지고 법을 창조했다는 소리를 듣는 바로 이 대법원이 이거는 정치 집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사법 집단이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그런 제목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 오늘 문화일보 사설입니다. 이 사설자에 올라와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그 사안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2명 중에 10명의 다수견으로 법의 노조 통보에 근거가 된 행정관청이 시정명을 따르지 않는 노동조합에 법의 노조를 통보할 수 있다는 노조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나는 무효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해가지고 결국은 정교조를 합법화를 시킨 거 아닙니까? 법의 노조 통보는 노동 3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그런 논리로서 대법원이 이미 합법적으로 결성, 운영되어 오던 노조에 대해서 법의 노조를 통보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상 법의 해석을 넘어서 무력화시켜버린 겁니다. 최근 시행령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준 주주 양도소득세 관련 판결과도 또 배치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땡기는 고무줄을 자기가 땡기는 대로 가는 겁니다. 지금 옛날에 그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 나면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사설에 이렇게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만큼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적이고 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그 판결을 다 신뢰를 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정교조 합법화와 꽤 맞춰가지고 법 창조하는 지금 대법원이 정치 집단이냐 하고 이렇게 제목을 갖다가 걸 정도로 탑픽스에 딱그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대법원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번에 그 소수 의견 두 사람이 냈는데, 이기택하고 이동헌 대법관이 냈는데, 이 대법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건 법령의 규정은 매우 명확해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을 내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수 의견은 법을 해석하지 않고 스스로 법을 창조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있다. 라는 입장은 그렇게 냈는데 그런 입장은 원래 삼권분립 차원에서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언론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재명이라든가 그 은수미에 관련 판결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은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 최후의 보루가 아니고 정권 코드에 맞춘 정치 집단처럼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사설자는 맹렬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그냥 대부분을 꼭꼭 씹어댄 거죠. 왜? 김명수 체제 대법원이 법치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코드를 맞춘 정치 집단처럼 됐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판결이라는 거죠. 세 가지. 이재명 판결, 은수미 판결, 이번에 이 정교조 합법화에 꽤 맞춰 법을 창조한 이게 대법원 정치 집단인가 하는 이 소위 그, 이, 네? 정교조 합법화 시킨 이런 판결. 이게 도대체가 이런 판결이 법치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코드를 맞춘 정치 집단처럼 됐음을 보여준다고 이 사설자는 저 때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때립니까? 김명수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김명수 대법원. 대법원장이 와서 이렇게 법 체계를 이렇게 흔들었던 예는 과거에 그 어느 시대도 한 번도 단한 번도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가 정상이면 법관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인데 176석 믿고 이러는 거겠죠. 안 그러면 벌써 만약에 이게 야당이 176석 아니라 과반수만 넘어서도 탄핵 소추에 들어갑니다. 100% 탄핵 소추에 들어갈 사건인데 지금 그럴 수가 없죠. 176석. 폭주열차를 달리고 있는 저들, 민주당.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이 폭주열차에 대해서 심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어느 날에 국회가 정상이면 벌써 탄핵에 나서야 할 상황인데 이 탄핵이 안 나서고 있거든요. 법관, 이 대법원장 탄핵은 국회의원이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인원수가 적으니까 탄핵이 나와야 돼. 그 이런 엄청난 판결 세 개를 갖다가 뒤엎어 버리니까 이런 법치 파괴에 따른 법적인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법적 안정이 유지된다고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 이 문화일보 이 사설은 상당히 이 시대를 살아나가면서 중요한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될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 김명수 대법원의 그 존재, 실체가 무엇인가? 이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태양은 여기 영상처럼 항상 떠오릅니다. 지금은 암흑의 새벽 3시, 4시, 5시, 한 5시쯤 와 있습니다, 지금. 겨울, 엄동설한 겨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새벽녘에 나갈 때 살을 에이는 듯한 그 사풍 끝에서 오는 그 칼로 살을 이렇게 에이는 듯한 그 추위, 고통을 또 칠흑 같은 암흑 속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국민 이제 없습니다. 태양이 이제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서서히 떠오르고 지금 떠올랐습니다. 태양은 내일 반드시 떠오른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뛰노는 국민들,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은 떠오른다. 네. 희망입니다. 아니, 필연적으로 태양은 떠오르게 돼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